회전교차로예요. 블박차 들어가겠습니다. 블박차 들어갈 건데요. 자, 2차로 들어갑니다.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블박차 들어가는데요. 저기 차 오네요. 요 차. 저 차는 어디로 오고 있나요? 저 차는 1차로 돌고 있어요. 난 2차로 들어갈 거예요. 요 차 1차로 돌고 있고요. 깜빡이 없어요. 나는 2차로 들어갈 거예요. 자, 블박차 들어갑니다. 블박차 들어갔어요. 2차로 돌아가서 2차로 돌고 있어요. 도는데 상대차가 예. 상대차는 그냥 직진 나가려다가 여기서 블박차 들어갔는데요. 상대 1차로에서 이쪽으로 그냥 나가려다 나 도는 차를 때렸습니다. 블박차가 앞에 있어요. 블박차 저 차 저 상대차 저쪽 있죠? 요쪽에 있고 여기는 1차로 돌 거고 난 2차로 돌 거고 2차로 들어갑니다. 2차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얼마 걸리나요? 하나, 둘, 셋, 넷. 한 4초 내지 5초 정도 돌고 있었어요. 2차로 돌고 있는 차는 1차로 차가 때렸습니다. 작년 12월 14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기흥 동탄 회전교차로. 안녕하세요. 네, 회전교차로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저는 2차로로 진입해서 쭉 돌아 나가야 돼요. 반바퀴 돌아서 나가야 돼요. 자, 직진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회전교차로에 있으면은 직진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12시 방향. 이게 사과 반쪽 돌면은 직진. 사과 4분의 1이면 우회전. 사과 4분의 3이면 좌회전. 사과 한 바퀴 돌았으면 유턴이죠.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상대차가 푹 나가다 때렸어요. 아, 보험사에서 과실 여부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요. 상대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방금 경찰에 전화 받았는데요. 상대가 선진입이래요. 그래서 블박차의 과실이 더 많대요.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변호사님,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에서 나가려는 차와 2차로 돌고 있는 차, 그럴 때는 1차로 도는 차가 깜빡이 켜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차로 돌고 있는 차를 때렸으면 당연히 1차로 차가 잘못 아닌가요? 변호사님 영상도 봤어요. 근데 경찰은 상대차가 먼저 회전교차로 돌고 있었대요. 도는 차 우선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더 잘못이래요. 맞는 건가요? 상대방은 자기 잘못 없대요. 경찰이 신고까지 해서 조사받으러 가야 돼요. 경찰은 제가 선진입차한테 양보를 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를 가해자로 얘기합니다. 소송해야 될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1차로에서 돌고 있었는데 2차로는 텅텅 비어 있었는데 그런데 2차로 텅텅 비어서 들어가면 안 된대요. 1차로에 회전하는 차가 있으면 2차로가 비어있더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게 맞나요?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을 듯한데요. 믿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교통조사관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전화해보세요. 예. 1차로로 돌고 있을 땐 2차로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님께 소송을 의뢰한다고 하면 경찰 조사를 정식으로 변호사님께 의뢰받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조사를 받아도 될까요? 아, 이런 게 왜 변호사가 왜 필요해요? 아이고 참, 블박차가 2차 돌고 있는데 상대차가 1차로에서 칼치기로 치고 나왔기 때문에 상대차 깜빡이 안 켰으면 당연히 백대빵. 상대가 깜빡이 켰더라 뒤에서 깜빡이 키면은 뒤에서 보일까요? 예, 혹시 블박차 20번째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그래도 백대빵이죠. 예, 깜빡이 뒤에서 키는 거 보이나요? 예, 다시 물어봤습니다. 조사관님께. 저 1차로에서 차가 회전하고 있으면 2차로가 텅텅 비어서도 진입하면 안 됩니까? 양보해야죠. 그럼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양보해야죠. 그럼 제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저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나갈 때까지 기다리래요. 그러면 1차로에 차가 회전 중이면 2차로 차는 그 차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뭐하러 두 개 만들어 차로를? 하이 참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조사할 때 녹취하면 안 된다고 해서 녹취는 못했대요. 조사받으면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관께서 회전교차로 직진하듯이 그냥 쑥 그렇게 나가야 된대요. 1차로에서 그냥 퍽 나가야 된대요. 숏컷으로 나가야 된대요. 그게 올바른 통행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요? 그렇다면 그 경찰관은 우리나라 경찰관이 아닐 겁니다. 다른 나라 경찰관인 것 같습니다. 하하하, 그럴 리가 없어요. 회전교차로 밖으로 나갈 때 상대차가 나가듯이 대각선으로 직진하듯이 나가는 게 올바른 통행방법으로 진짜 그래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아예 그렇게 말할 가능성 1%도 없다는 생각인데 정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야 한 번 더 방송하겠습니다. 이거 이미 한 두어 번 방송했던 거예요. 네, 비공개로 할 테니까 그 조사관 어느 경찰서 누구예요?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 죽겠어요. 네, 빵빵경찰서의 경위 누구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셨대요.
그럼 상대차가 교차로 나가려면 출구로 직진하듯이 2차로 가로질러 나가는 게 잘못이 없나요? 그게 올바른 통행법입니다.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웃으면서 한 번 더 방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질문자께서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거나 순간적으로 잘못 들으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교통조사관이 네,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은 0%라 생각합니다. 라고 돌려서 방송하겠습니다. 예, 괜찮아요. 제가 뭐 잘못 들었다고 환청 들은 걸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 차가 나갈 때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 양보해야 된다. 그리고 직진하듯이 나가는 게 옳다. 그게 올바른 혈중교차로 통행 방법입니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방금 조사관이랑 통화하면서 녹취했는데요. 자기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발뺌만 해요. 이미 그때는 한문철 TV에서 방송이 된 다음이에요. 네. 통화하면서 통화는 녹음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저도 이거, 예. 자동으로 녹음돼요. 그래서 통화 내용, 녹음하는 거 상대편에 동의 안 받아도 녹음하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녹음하는 거요. 나랑 내가 통화에 당사될 때는. 자, 그동안에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도 끝나지 않은데 우리 속보험사가 6대 4래요. 상대가 6, 제가 4. 그 파란 책이 그렇게 돼 있죠. 파란 책에는 1차 나가는 차 6, 도는 차 4. 그건 앞에서 나갈 때 앞에서. 앞에서 나갈 때는 내가 미리 조심할 수 있지. 보이니까 조심해. 뒤에서 때렸는데 근데 6대 4래요. 경찰 조사도 안 끝났는데 6대 4가 나올 수 있나요? 저는 6대 4 인정 못한다. 소송하겠다. 근데 대물 담당 직원이 아이고 한문철 변호사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제가 발끈해서 한 변호사님 관심 많으시고 도와주시길 했다. 뻥카를 날렸어요. 네. 설마 제가 변호사님께서 저를 갖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얘기한 거 뻥카 날린 거 변호사님께 폐가 되지 않을는지 걱정됩니다. 죄송합니다. 암튼 분심이 안 거치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테니까 그리 알고 있으라고 해놨습니다. 폐가 되진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네, 뻥카 괜찮아요. 제가 이분한테 수십 번을 대화를 했거든요. 진짜 엄청 많이 대화를 했어요. 잘하셨어요.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우리 보험사에게 나 다친 거랑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내가 상대 보험사에 소송할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분심이가 생각도 말아라 라고 하세요. 저는 괜히 누가 될까 생각했는데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똑부러지게 얘기했습니다. 분심이 없이 소송할 거니까 보험사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같은 보험사예요. 같은 보험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도 제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데요. 네, 우리 보험사 담당자는 6대 4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홀로 소송해야 될까요? 네, 제가 소송은 충분히 시간 내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야 될까요? 예. 제가 이분한테요. 나 홀로 소송하시라 그랬어요. 나 홀로 소송. 그리고 자차보험 처리를 하고 아마 대인도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차보험 취소하고 하라 그랬어요. 취소하고 소송하세요 그랬어요. 여하튼 같은 보험사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소송을 해야 돼요. 저는 100대 빵이라고 그랬어요. 경찰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제가 피해자고 상대편이 차선 변경 위반이죠. 칼치기죠. 예. 처음에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제가 방송 한 두어 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블박차를 피해 차량이 됐어요. 이제 제가 피해자가 됐는데요. 보험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피해자죠. 같은 보험사면 어차피 소송해야 됩니다. 보험사는 파란 책에서 60대 40 얘기하는 건데요. 본인이 직접 나오러 소송해 보세요. 그럼 보험사가 말하는 60대 40은 뭘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보험사의 파란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손보 옆에 여기 들어가서요. 차대차 사고 회전교차로 회전 2차로 회전돼 1차로 진출 이겁니다. 이거 보시죠. 갑니다. 이렇게 도는데 지금 이거는 앞에서 보이잖아요. 앞에서 보일 땐 좀 조심하지. 이게 요 노란 차 60. 그다음에 빨간 차 40. 이게 60대 40이에요. 이거 같나요? 다시 보세요. 자, 이거는 노란 차가 앞에서 나가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요 노란 차 60, 요게 40이에요. 근데 아까 보신 거는 앞이 아니라 뒤에서 칼치기잖아요. 보험사는 항상 이걸 갖고 60대 40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파란 책에 나오는 거예요. 도표 263.
그래서 이 도표는 전혀 관련 없는 거죠. 관련 없는 걸 갖고 보험사는 자, 우리 책이 60대 40이다. 그러니까 너도 60대 4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랑 이거랑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상대차 보입니까? 쭉 가고 있는데 내가 먼저 앞에 들어가고 있었고 저자 뒤에 있어요. 내가 먼저 앞에 돌고 있는데 뒤에서 칼치기로 퍽 치고 나왔는데 이거하고 아까 그 보험사 그 파란 책에 나오는 260원은 전혀 별개죠. 앞에서 보일 때는 빵빵빵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아준다든가 그래서 60대 40이냐 80대 20이냐 얘기 되겠지만은 지금은 뒤에서 칼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사 같은 보험사 어차피 소송해야 돼요. 보험사는 파란 책이 60대 40인데요. 본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해 보세요. 파란 차는 1차에서 나가는 차가 앞에 보일 때입니다. 블박차가 앞에 가는데 뒤에서 때리기 때문에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 용기를 내서 나홀로 소송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100대 빵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결 나왔습니다. 나홀로 소송했는데 판결. 6개월 걸렸습니다. 이분 소송하신 거 제가 다 도와드렸어요. 예. 제가 샘플로 도와드립니다. 한 분 사건을 제대로 해서 다른 분께 도움이 되게 하려고 6개월 걸렸습니다. 어잉? 65대 35? 아, 소송이 5% 늘었네. 이런. 보험사에서 6대 40. 근데 소송했는데 65대 35. 아이고, 한문철 변호사 너무 맹신하지 말라 그러는데, 진짜 맹신, 아이고, 한 변호사 완전히, 아이고, 참, 예. 체면이 그냥, 에이. 판결문 보시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청구한 것 중에 65%만 인정됐어요. 소송비용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큰 보험사예요. 회전기차로는 차량의 진입, 진출과 차로 변경을 예상할 수 있다. 지난번에도 그런 판결 보셨죠? 휘정교차로는 차가 나가고 들어가고 빈번하다. 휘정교차로 2차로인 경우 2차로 회전하는 차는 1차로 차량이 진로 변경하는지 주의해서 운행해야 된다. 근데 1차로 차는 2차로 도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1차로 차는 2차로 차에게 방해되지 않아야 되고 2차로 차는 1차로 차가 혹시 나가는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65대 35다. 돌고 있던 차 35. 치고 나가는 차 65. 이야, 아이 참나.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한 변호사 체면이 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뒤에서 칼치기로 치고 나가는 거 어떻게 피해요? 꼭 항소하세요. 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소장도 다 검토해드렸어요. 이분하고요, 저하고요. 진짜 많은 글을 주고받았는데요. 자, 이분이요. 오늘 저녁 항소장 작성하러 가는데 뒤에서 칼치기로 나가려다가 부딪힌 거 강조하면 될까요? 이분하고 저하고 주고받은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와! 여기 몇 개예요? 글씨가? 보세요. 119개. 7개. 23개. 다 합치면 얼마예요? 149번. 또 한 번. 예. 그렇다 그러면 전부 다 몇 번이에요? 몇 번? 149, 150번. 저랑 150번에 글을 주고받았습니다. 와, 대단하죠? 150번. 이분이요, 제가 처음부터 제가 다 완전히 1대1 개인교수 하듯이 아, 그런데 65대 35가 나왔으니 이거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저녁 때 항소장 작성해 나가는데 뒤에서 칼치기 나가다 붙으신 거 강조하면 될까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1차로 회전하는 차가 첫 번째에서 나갈지, 즉 회전하다가 여기서 나갈지, 아, 어디서 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에서 나갈지, 두 번째 나갈지, 세 번째 나갈지, 그러면 뒤에 오는 차 계속 보면서 뒤에서 계속 못 가잖아요. 2차로 정상으로 회전하는 차가 1차로 깜빡이 없이 칼치기하는 차를 어떻게 피합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깜빡이 켰어도 마찬가지고요. 뒤에서 깜빡이 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 참. 조금 전에 여러분 전주지방법원에서 이거랑 거의 똑같은 사고잖아요.
이거랑 거의 똑같은 사고였는데, 그런데 거기서 회전교차로는 진출입이 빈번한 곳이다. 따라서 2차로 돌고 있는 차는 2차로, 1차로, 1차로 차로가 딱 실금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80대 20으로 판결 선고된 게 있었어요. 그것도 항소심에서. 이번 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항소기각. 1심 그대로 60대 35, 불박차 35% 잘못이다. 100대 빵으로 판결됐을 것이다. 그 중간,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아까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뒤에서 뻥 치고 나갔을 때 이렇게 나간 차에 대해서 조심했어야 돼. 그래서 80대 20으로 판결 선고된 게 있었습니다. 11월 4일 날. 여러분들, 이 사건 항소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그대로 65대 35였을 것이다. 6%. 100대 빵으로 항소가 인용되었을 것이다. 74%. 전주지방법원처럼 한 80대 20일 것이다가 20%. 어떤 판결이 선고됐을까요? 아, 이건 진짜 제 자존심 싸움이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백대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경찰은 불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건 바로 잡혔어요. 나홀수송, 같은 보험사 상대로. 나홀수송에서 1심에서 65대 35. 분심이 안 거쳤어요. 분심이 안 거쳤는데 65대 35였어요. 판사분들이요. 판사분들이 그런 판결을 많이 씁니다. 회전교차로는 진출입이 빈번한 곳이므로 2차로 도는 차도 1차로 차를 살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많이 보여요. 허허 참나. 과연 어떤 판결이 선고됐을까요? 수원지방법원 11월 11일 이틀 전에 판결.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무슨 뜻이죠? 증거를 패소한다. 즉 65% 이기고 35% 졌어요. 35% 진 것을 취소한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을 한다? 전체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 측은 큰 보험사인데요. 여기는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나왔어요. 여기는 혼자 하셨어요. 불법차 운전자. 나홀수송 혼자 하시고 상대는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청구 취지가 134만 원. 다 주라고 판결이 선고됐어요. 자, 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상대차는 1차로 2차로 차로 변경하다가 2차를 돌고 있는 블박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때렸다. 뒤쪽을 때렸다. 수리비가 134만 원 2천 원이다. 자, 블박차는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 2차로 들어갔다. 그래서 2차로 돌고 있었다. 근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블박차 들어가기 전에 1차로에 진행 중이던 상대차를, 상대차 있었다. 근데 그 차는 1차로 진행 중에 있었다. 그 차 봤지만은 그 차는 1차로 돌고 있었고 2차로 들어오지 않고 1차로 돌고 있었다. 그리고 블박차가 앞에 가니까 그 차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2차로 진입이 끝난 다음에 약 5초 정도 지나서 제가 아까 세보니까 4초 내지 5초 됐어요. 그런데 상대차가 앞에 가던 차에 뒤를 때렸다. 그리고 상대차는 대부분이 1차로에 있었다. 그렇다면 회전교차로의 진입이 일단락돼서 정상적으로 2차로 돌고 있었는데 2차로에서 딱 뒤로 때리는 거. 그것을 그걸 갖고 어떻게 내가 피해? 난 돌고 있잖아. 근데 너는 1차로 가. 너도 도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벽 뒤로 때리면 이걸 어떻게 피해? 그러면서 이미 회전교차로의 진입이 일단락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었는데 어떻게 피하느냐? 어떻게 피해? 그래서 불박차의 잘못이 없다. 없다. 나 이미 2차로 돌고 있었다. 상대차가 보이긴 했다. 근데 내가 이미 돌고 있으니까 상대차 여기서 보는 거지 내 시야에 사라졌다. 그런데 내가 회전교차 2차로 진입이 끝나고 5초 정도 지났다. 한참 돌고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서 때렸다. 그때 이 차는 대부분이 1차로 있었다. 어쩌란 얘기냐. 그래서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2차로 돌고 있고 2차 돌고 있는데 1차로 차는 2차 돌고 있겠지. 그리고 내가 앞에 돌고 있으면은 앞에서 돌고 있으면 이 차가 내가 돌고 나간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처음에 그래, 여기서 돌고 있으면 양보해야지. 지금은 이제 지금 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그래요. 결국 지금 불박차 운전자가 환청이었어요. 환청. 네, 어쩔 수 없죠. 뭐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는데 녹음해놓은 것도 없고 여기에서 네,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여기 1차로 벅 친 거. 저 차가 빠져나갈 때까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뭐하러 2차로 만들어내. 뭐하러. 근데 조사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회전이 1차로면은 당연히 양보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나 회전이 진짜 돌고 있는데 1차로 차가 뒤에 퍽 아니 이걸 또 고개를 돌려서 계속 보면서 가라고요? 뭐 저 개주 하나요? 개주? 자 버튼 빨리 뭐 이러면서 이렇게 뛰나요? 너무나 당연한 백대빵을 이렇게 힘들게 11월 11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는 백대빵입니다. 근데 11월 4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같은 사고인데 80대 20이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전주지방법원 80대 20 사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보실까요? 불박차 회전기차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회전기차 도는 거예요. 돌고 있어요. 도는데 예. 뒤에서 다시 여기서 돌고 있는데요. 돌고 있는데 아, 이 차들이 요 차 보세요. 요 차가 회전교차로는 돌아야 돼요. 돌다가 나가는 건데 그냥 직진 숏컷으로 요 차 뒤에 택시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 차는 옆에 차가 없으니까 나갈 수 있죠. 나 이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저 택시. 요 택시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나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택시가 그냥 뒤에서 예 이렇게요. 이 사고 1심에서 80대 20 나왔어요. 어느 법원에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80대 20이 왜냐면은 회전교차로는 진출입이 빈번하다. 그럴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앞에 차도 한 대 그냥 쭉 나간 차가 있지 않느냐. 앞에 차. 처음에 쭉 갈 때 요 차요. 쭉 돌면서 저 앞에 가는 차가 저 앞에 가는 차 저 쭉 나갔다 그냥 저 쭉 나갔다 저 차 저 쭉 나가니까 뒤에 차도 또 쭉 나갔지 모르니까 안 보이다가 뒤를 보면서 조심했어야 된다. 그러면서 80대 20이었어요. 억울해서 항소했는데 전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는 그래 회전기차로는 나가고 들어가는 차도 많아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아까도 차 한 대 나갔잖아. 아니 근데 아까는 내 앞에서 나가고 차가 주차가 없으니까 나간 거고요. 내가 돌고 있는 뒤에서 칼치기로 들어오는데 그거 어쩌란 얘기입니까. 도대체 전주에서는 똑같은 사고가 80대 20. 수원에서는 백대빵. 여러분들은 어느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판결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복 중에 부모복, 처복, 자식복. 이제는 판사복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판사 잘 만나 이길 수 있고 이기지 못하고 결정되나요? 이길 수 있는 건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대빵은 백대빵이어야 되는데 왜 백대빵이 백대빵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지 저는 답답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